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곤방와 미나상 안녕하세요. 이민정입니다. 곤방와 미나상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우리 계속 쇼핑하고 있어요. 네. 네. 이걸로 할게요. 얼마예요? 라고 묻는 표현이죠. 다 골랐어요. 이제 그렇죠? 네. 자, 다 고르고 고레니 시마스. 고레니 시마스. 고레니 시마스. 시마스가 할게요라고요? 네. 선택하겠다는 뜻이죠. 이것도 정말 한국말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로 할게요. 고레니 시마스. 고레니 시마스. 고레니 시마스. 고레니. 이걸로 할게요. 네. 이게 이걸로 고를게요. 뭐 이런 말도 아니고. 할게요. 할게요인데 정말. 그러면 시마스가 사용된 어떤 쉬운 표현이 또 뭐가 있을까요? 왓다시가 시마스.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요. 왓다시가 네. 시마스. 네. 아하. 고레니 시마스. 고레니 시마스. 이걸로 할게요. 네. 얼마예요는 이쿠라 데스까? 이것은 얼마예요? 거래와 이쿠라 데스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네. 자, 단어가 몇 개 있는데요. 네. 정가는요? 대가. 대가. 네. 정가가 있으면 우리 할인도 배워봐야겠죠? 네. 할인은 와리비키. 와리비키. 네. 와리비키. 할인과 세일은 다른 단어니까. 그쵸? 다른가요? 할인은, 그렇죠. 세일가에서 또 할인이 되기도 하고, 정가에서 할인이 되기도 하는. 그쵸. 네. 어쨌든 와리비키다. 네, 와리비키. 그러면 할인해주세요를 배워봐야겠는데요. 할인해주세요는 와리비키. 오네가이시마스. 오네가이시마스. 네. 와리비키. 오네가이시마스. 아니면 좀, 이제 조금 애둘러서 조금 싸게 해주세요. 저 또 야스쿠시떼 그다사이. 야스쿠시떼 그다사이. 이거 배웠던 표현 아닌가요? 우리가요? 네. 아니요. 안 배운 것 같아요. 아, 네. 아. 우리가 야스이 다카이는 배웠죠? 다카이는 비싸다. 야스이가 싼 건데. 네. 야스이는 싼 야스쿠시 건데. 야스쿠시 때는 싸게. 네, 싸게 한다. 네. 아, 그래요. 싸게 해 주세요는 야스쿠시 때 구다사이. 그래요. 야스이. 일본 가서 저 한 번도 애누리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그런 문화가 아니겠죠? 좀 없는 거. 근데 그래도 야스이. 그 특히 이제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그래도 그런 거 한 번쯤 해볼만 하지 않나요? 그쵸? 야스이가 싸단 뜻인데, 네. 야스리는 뭔가요? 야스리. 야스리. 야스리는. 이거 손톱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손톱깎이와 함께 네. 정리할 때 사용하는. 네. 줄, 이라고 줄, 줄칼? 줄, 아, 그쵸? 그래요. 네. 그래서 말인데, 싼, 싸구려 야스리는 야스이 야스리.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네요. 야스이 야스리. 예, 이거 뭐 손톱 가는 줄이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야스이 야스리. 야스이 야스리. 싸구려 야스리다. 야스이 야스리. 네. 자, 안 하기로 해놓고 자꾸 하게 되네. 네. 중독성이 있어요. 네, 맞아요. 자, 세일은 세루고요. 네. 세루. 세루. 이건 쓴 세이루에서. 네, 그렇죠. 이 발음 된. 탈락하고 세가 긴 장음으로 변한 거죠. 그래요.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자기들만의 법칙을 제가 또 해설하고 있으려니 네. 자괴감이 드네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거 발음 요렇게 하는 것이 되게 세루. 네, 되게 잘 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 세루. 그래요. 네, 세루. 세이루 이러면은 음? 이럴 세루. 네, 세루. 하지만요. 네. 왜 우리가 영어를 할 때 네. 좋은 발음으로 하고 싶은 이유가 네. 그 뭐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듣게 한다기보다는 네. 말이죠. 같은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뽀대가 나기 위해서. 뽀대나는. 그래서 사실 좋은 발음으로 하는 거지 좋은 발음 개뿔 다 필요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외국에 나가보면. 그렇죠. 맞아요. 발음이 그 모든 많은 부분 중에서 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외국 사람들이랑 많이 접한 사람들은요. 전 세계의 여러 가지 발음에 다 익숙해져야 될 의무가 그렇죠. 있어요. 네. 네. 그러므로 발음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꼭 발음을 잘하고 싶다면 그것은 뽀대 내려고 라고 봐야 되고요. 자기 만족? 뭐랄까 강사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뭐 제가 아무리 이런 이론을 한다고 해서 제가 발음이 좋지 않은 것을 자랑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맞아요. 강사로서 네. 자 그건 그렇고
그렇게 본다면 일본어를 할 때 발음을 잘하려고 애쓸 필요는 정말 없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누가 일본어를 일본어 발음을 좋은 발음으로 한다고 와, 넌 정말 일본어 발음 죽인다.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요? 발음보다도 이 톤? 톤을 조금 비슷하게 하시면 더 이렇게, 톤을? 일본어 하는 톤 있잖아요. 약간의 하이톤? 그런 걸 잘 따라 하시면 그래요. 네. 오히려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네. 세로. 네. 세로. 세로가 돈다. 세로가 돈다는 말. 세로가 세로. 돌아요? 자동차 이거 수리하러 갔더니요. 네. 세로가 돈다 그러던데요. 세로가 돈대요? 네. 그건 어떤 표현인가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자동차 용어라. 세로. 네. 목적은요. 목구테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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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목구테끼. 네, 네, 목구테끼. 자, 다음에 아하. 그렇다면 말이죠. 네. 우리가 차를 네. 덴샤. 샤. 샤라 그러죠. 샤. 네, 그르마. 그렇죠. 네. 그리고 적을 택기라고 하는데 네. 아, 네. 아무런 관련이 없네요. 미안. 응. 미안합니다. 고멘나사이. 고멘나사이. 고멘나사이를 배우게 되네요. 네. 스미마셍은 실례합니다. 네, 실례합니다. 그다음에 미안합니다는 고멘나사이. 고멘나사이. 네. 고멘나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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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안합니다. 야, 우리 이거 아무리 여행 영어 급박하게 배우는 거라지만 네. 고멘나사이를 이제 배우네요. 그러네요. 미안합니다를. 여행 가서 쓸 일이 별로 없다고 봐야죠. 네, 많지. 고멘나사이. 네. 자, 고멘나사이. 그런데 왜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거 잘하잖아요. 자기가 뭐 잘못했을 때 90도 배꼽 인사하면서 네. 잘못했습니다. 맞아요. 하고서 5초 이상 그대로 정지. 맞아요. 그 이런 것 임직원 잘하잖아요. 다 나와가지고. 그렇죠. 네. 또 국회의원들도 나와서 사죄하고 이런 거요. 네. 네. 되게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정확하게 사죄를 그쵸, 사죄를 구한다. 하는 거 맞아요. 자, 그럴 때 그 90도 인사를 하면서 네. 고멘나사이. 고멘나사이. 라고 하나요? 그렇죠. 모시아케 고자이마세. 그건 뭔가요? 이제 좀 높임 말로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그래요. 우리말로는 말이죠.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네. 주세요. 송구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네. 어, 사죄드립니다. 네. 뭐 막 막 보물처럼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참 이 반성문 쓸 때 말이죠. 네네. 여러 가지 표현을 돌려 쓰면서 A4지 한 장 꽉 채워라 채울 해도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일본어로는 고멘나사이 외에는 고멘나사이 뭐 별로 없다. 그렇죠.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고멘나사이 용서해 주세요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배우기엔 좀 어렵네요. 고멘나사이. 백화점은요. 데파토. 지역은요. 지기. 지기. 네. 지기가 지역. 지기. 곧 이것저것. 네. 도꼬로. 도꼬로. 네. 어, 도꼬로. 네. 도꼬로. 도꼬로. 도꼬는 어디서 배웠는데? 어디? 아, 와타시와 와타시노 어, 새끼와. 네, 와타시노 새끼와. 도꼬 데스까? 네, 와타시노 새끼와 도꼬 데스까? 그건 그 도꼬는 이제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고소아도의 그 도꼬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하지면. 네. 어느 곳 하면은 도꼬 도꼬. 그렇다고요? 도꼬 도꼬? 응. 어디 어디? 이런 건데요? 아니, 그니까, 어디에요 도꼬? 곳, 어느 곳? 시에요 하면 도꼬 도꼬. 아, 그건 도노 도꼬로 그렇게 바뀌어요. 어떤 곳이 되는가요? 아, 도노 아, 형용사니까 네, 네, 네. 도노 도꼬로. 네. 오케이 그래요. 어쨌든 도꼬에는 두 가지 도꼬로 도꼬로 해야 곳인가요? 네, 도꼬로. 아, 여기선 그냥 도꼬로는 쓰이지 네, 않는다. 네. 어느 곳 하면 도노 도꼬로. 네. 이렇게 할 수 있다. 도노 도꼬로. 도노 도꼬로. 네. 자, 그러면 이번 단어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단어에서는 선물용 포장하기와 여러 가지 색깔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마타네. 자, 마타네.